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링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시관 리뷰를 해보는 날인데요. 오늘은 이제 메가하우스에서 발매한 시관 코스모플리트 콜렉션 모빌슈트 유니버셜 센츄리 건담 액트 4입니다. 우주세기의 건담 그 버전 네 번째 코스모플리트 콜렉션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액트4가 2010년 8월쯤에 발매를 했어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데 굉장히 커 보이죠? 제 손가락입니다. 엄청 작은 편이 이 정도면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작은 편도 아닌데 가격이 개당 780엔 그냥 국내가로 그냥 엔가로만 따졌을 때 한 7,800원 정도 하는데 요게 그게 아니죠. 예, 한 구입 당시에 8,000원 9,000원 했습니다. 가격이 좀 더 나간다는 거. 자, 일단은 요 미리 사정은 공지를 먼저 해드리면은 깠어요. 깐 놈들이에요. 하지만 내부 녀석을 까지 않았거든요. 까서 뭐가 들어있는지 뭐 확인해봤는데 일단은 주인공 기체들이 나왔습니다. 네, 주인공 전함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네라감하고 하나는 라카이람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는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정면이고요. 정면 이제 네라가마가 보이면서 유니콘이 보입니다. 뒷면 네, 라카이람과 레우루라가 보이면서 뉴건담과 사자비가 싸우고 있는 역스베샤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라인업 레인포스랑 아브라스티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것도 있고 네라가마, 라카이람, 레우루라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윗부분에 보면은 막 이제 어쨌든 오토바이 예 보이고요. 여기에 얘가 이름이 게도라프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쨌든 V 건담에 나오는 그 친구.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헷갈려서 V 쪽을 상세하게 하지는 못해요. 제가 약간 약한 부분이에요. 어쨌든간에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생각보다 박스만 보면은 채색 상태나 아니면 퀄리티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네, 박스 상태가 안 좋은 이것부터 까보면요, 내부에 매뉴얼과 함께 이 녀석이 라카이람이네요. 아, 안쪽에 네, 이렇게 플레이트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보호 완충 역할을 하는 게 들어있네요. 좋군요. 아, 그리고 하나는 이게 라카이람이 나왔으니까 하나는 매뉴얼과 함께 네, 네라가마가 등장하는군요. 네라가마. 이게 알아봤는데요. 좀 찾아봤는데 시크릿으로 네라가마를 뽑으면은 유니콘 디스트로이가 들어있는 게 있대요. 하지만 전 유니콘 모드네요.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주포나 이런 부분은 조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번 조립을 하고 완성을 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개봉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왼쪽이 네라가마고요. 그리고 네, 오른쪽이 라카이람입니다. 아, 라카이람입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해야지. 자, 개봉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왼쪽이 네라가마고요. 오른쪽이 라카이람입니다. 네라가마 같은 경우는 유니콘이 함께 부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카이람 같은 경우는 뉴건담이 함께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일단 베이스가 상당히 디테일해요. 같이 부속되어 있는 유니콘 건담의 실루엣, 그리고 네라가마의 측면 실루엣 설계도 같은 거. 하이퍼메가 입자포가 하단부에 있다. 그리고 위에는 뭐죠? 브릿지가 있다. 그리고 메가 입자포가 또 있다. 아, 여기는 예, 구현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라가마 클래스, 네라가마 네, 코스모 플레이트 컬렉션 모빌슈트 건담 론도벨의 기아입니다. 써있네요. 전체적으로 디테일 자체, 몰드나 디테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막 이제 캐터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 바닥도 예, 메가 입자포, 하이퍼 메가 입자포도 예, 잘 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에 있는 캐터펄트도 잘 재현이 되어 있고 몰드도 상당합니다. 이제 주포 같은 경우는 뭐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밑에 몰드 만만치 않고 후면에 있는 메인 스러스터나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다 또 예 도색이 되어 있고요. 후미 캐터펄트도 굉장히 잘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 도색도 부분 도색도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냥 브릿지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그런 건 없고요. 양 옆에 있는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안테나? 라고 해야 되나? 예, 노란색 부분 도색이 되어 있고 빨간색 라인도 내부에 아주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노란 색깔도 도색이 되어 있네요. 아, 이거 분해는 안 되나? 아, 예. 안 되는군요. 생각보다 연질입니다. 생각보다 잘 휘어요. 그래가지고 부러질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도는 이제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는 마음껏 조절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볼 조인트 두 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예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니콘 함께 부속되어 있는 유니콘은 뭐 스케일에 맞진 않아요. 예, 대신에 이제 거리를 두면 좀 원근감 같은 느낌을 줄 수는 있죠. 그쵸? 그래서 유니콘 한 번 더 자세히 보면은 예, 도색 자체가 발 그리고 무릎 프레임 부분 그리고 다리 부분의 프레임 부분 라이플 아 매그넘이죠 매그넘 도색 쉴드도 은근히 몰드가 잘 들어가 있어요. 유니콘 쉴드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고 백팩에도 예, 빔사배 부분 하얀 색깔 라인으로 부분 도색되어 있고 아주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역시 메가하우스 메가하우스 항상 이런 거 하는 기동색을 만들었는데 정말 이건 메가하우스답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퀄리티고요. 라카이람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미리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라카이람도 베이스에 뉴건담 실루엣이 있고요. 측면 샷이 있습니다. 메가 파티클, 메가 입자포, 요 앞에 주포, 메가 입자포, 그리고 브릿지는 내부가 도색이 되어 있네요. 역시 센스가 그냥 아주 좋아요. 그리고 라카이람 클래스, 카이람 클래스, 라카이람, 코스모 플레이트 컬렉션 모비슈트 건담 론도베르 기아입니다. 이것도 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 보겠습니다. 바닥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요. 이거 좀 빼서 한번 보도록 하죠. 바닥 부분이 원래 하야 돼요. 하얀색이에 대해 지금 중간에 있는 이런 컬러여야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불그스름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위에는 괜찮은데요. 밑에가 불그스름해요. 이거는 확실한 도색 미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새하얀하면 더 이뻤겠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바닥도 그렇고 빨간색 라인 자체는 굉장히 다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캐터펄트 노란 색깔 라인 후미 부분 정면 부분 다 되어 있고 옆에 있는 에너지 탱크로 추정되는 것들 그리고 부스터로 추정되는 것들 다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스터 같은 경우는 도색이죠. 지금 회색이 있고 끝에 부분 검색이 있고 그리고 주포 메가 입자포 같은 경우는 뒷부분 앞부분 아랫부분까지 다 잘 도색이 되어 있고 분할도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아까 봤고요. 깔끔하네요. 좋네요. 다음 이제 뉴건담 보도록 할게요. 뉴건담은 생각보다 뉴건담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얼굴 정도겠네요. 유니콘 같은 경우는 원래 새하에서 뭐 딱히 뭐 그런 거 없었는데 뭐랄까 이 건담의 생명이 이제 혓바닥도 도색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네 몰드만 있네요. 혓바닥이 어쨌든 그래도 대단하던 거는 덕트 도색이 되어 있고 콕피트 도색이 되어 있고 핀판넬도 내부에 노란색 분할 도색도 되어 있고 겉에 그 뒷부분 보면은 접힌 거랑 안 접힌 거랑 해가지고 네 도색이 또 되어 있습니다. 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놓치지 못하는 그것 이제 암으로 마크와 유니콘 마크 유니콘 실드의 유니콘 마크 여기에 암으로 마크가 이거는 야 센스 있다. 그 더군다나 발끝에 있는 앵커도 크로도 도색이 되어 있고 부분 도색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 얼굴만 안 되어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역시 얼굴만 안 되어 있다는 거 정도겠네요. 볼 게 많네요. 780엔 치고는 가성비 괜찮은데요. 볼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야 역시 메가하우스 클래스 퀄리티가 아주 그냥 굉장히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예, 반다이의 자회사 메가하우스에서 발매한 코스모폴리티 컬렉션 몰피슈트 건담 액트4를 리뷰해봤습니다. 부속되는 주인공 주전함 두 개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나머지도 레오로라랑 있을 거예요. 뒤져보면은 네,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차에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건담블랙의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빠빠씨.